네? 내일은 나무 심는 날입니다. 식목일이면서 사전투표 날짜이죠? 자,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곳은요,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, 오지예요. 좀 험하지는 않은데, 이쪽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던 곳인데요. 이곳에는 대왕 땅두릅이 있고요. 가시오카피 군락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수리 군락지도 있고요. 또 파두둑 군락지도 있어요. 엄나무도 보입니다. 자, 이건 뭡니까? 예. 눈개승마하고 좀 비슷한 노루오줌이죠. 자, 슬슬 사냐초를 찾아서 갑니다. 여기 소나무가 쓰러져 있네요. 자, 이곳에 엄청나게 큰 가시 보이시나요? 가시 엄나무예요. 그렇다면은 이 엄나무가, 자, 엄나무 가지를 한번, 자, 낮은 곳에 있는 엄나무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순이 올라왔어요. 이게 엄나무 순입니다. 이거 보세요. 먹음직스럽죠? 이야, 그런데 쟤는 꺾였는데 살아남아가지고, 쟤 꺾였는데 순이 올라왔어요. 자, 엄나무 순도 채취할 시점이네요. 자, 또 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게 뭡니까? 무슨 군락지야. 새뜨기죠, 새뜨기. 와, 새뜨기 군락지네, 여기. 이야. 자, 저는 새뜨기는 관심이 없고요. 자, 이쪽으로 보니까 여기 가시오가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가시오가피 아래에는 왜 이렇게 큽니까? 이게 엄청나게 크죠? 미나리네. 자, 가시오가피들도 순이 올라와요. 순 가시오가피입니다. 이 가시오가피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야생에 있는 이 가시오가피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 자, 아무리 가시오가피를 보고 침이 꿀꿀 넘어간다고 해도, 아, 채취하면 안 돼. 근데 여기 미나리 냉이가 대단하네요. 자, 여기 보세요. 저쪽으로 쫙 뻗은 게 이게 양쪽으로 지금 보니까 겨울에 볼 때보다 더 크네요. 한,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쭉 저거 보세요. 이게 땅두릅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모습이 한 5m는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럼 땅두릅은 올라왔을까요? 이야, 올라오네요. 뭐야, 이 땅두릅입니다. 여기도 땅두릅이 올라와요. 자, 이쪽에도 땅두릅이 있어요. 여기도 올라와요. 와, 이제 며칠 내로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은데요. 무더기로 발생할 것 같아요. 자, 자, 그럼 또 이쪽으로 가볼까요? 이거 보세요. 파도둑이, 여기 파도둑 엄청나게 많아요. 파도둑, 이거 보세요. 이게 뭡니까? 이게, 얘 가시오가피인데 순이, 와,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올라왔네요. 그래도 채취하면 안 됩니다. 보호종입니다. 파두둑 보세요. 파두둑. 와, 여기도 가시오가피 보세요.
이야, 대단하지 않습니까? 가시오갑대, 가시오갑대, 가시오갑대. 자, 밑에 보니까 가시오박 오가피 밑에 이 파도대기 굵직굵직하니 이게 가시오가피예요. 자, 보호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. 자, 여기 얘는 뭘까요? 여기서부터 쭉 따라갈게요. 얘가 바로 땅두릅이잖아요. 땅두릅. 자, 갑니다. 아, 근데 땅두릅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대왕 어수리가 올라와 있어요. 아, 웃음이 저절로 나오네요. 이렇게 큰 어수리 보셨습니까? 산에서 이렇게 큰 어수리 찾기 힘들어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뭡니까? 이쁜 현우새. 이야, 어수리도 엄청나게 올라옵니다. 이거 보세요. 다 어수리예요. 파도득 어수리 어마어마하게 크죠? 어수리. 이야, 저로 여기는 또 어수리가 더 커. 우와, 이쪽에 이렇게 큰 어수리가 어딨어요? 아, 근데 저 아래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보여요. 근데 오늘의 핵심은, 자, 제가 땅두루부를 확인하러 왔잖아요. 근데 어수리 보세요, 이거. 자, 이것만 갖고 가도 전 한번 붙여먹겠네요.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. 야, 어수리 보세요, 어수리. 대단하죠? 자,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? 이게 여기서부터 쭉. 자, 한 3, 4m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그 이쪽에 또, 아, 어수리, 어수리, 어수리. 자, 땅두릅. 여기서 발생했잖아요, 땅두릅이. 자, 그럼 땅두릅이 지금 올라올까요? 와, 땅두릅이 보여요. 이거 보세요. 이게 땅두릅이잖아요. 이 새털이 있고, 이게 땅두릅이야. 예. 땅두릅. 여기도 땅두릅이 올라오고, 땅두릅이, 아, 무더기로 발생할 것 같아. 자, 그럼 땅두릅을 하나 채취해 볼까요? 자, 칼이 어디 있지? 아, 칼 여기 있습니다. 이게 땅두릅이죠? 여기서도 올라오고요. 또 저 안쪽에서도 올라오고. 자, 찾아보면 더 보일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들떠 있습니다. 와. 자, 그럼 요 놈을 한번, 요 놈이 좀 큼직하게 올라왔네요. 요 놈을 한번 제가 채취를 해볼게요. 채취합니다. 아, 채취. 와, 엄청나게 굵어요. 와, 크다. 자, 한번 볼까요? 자. 와, 먹음직스러워. 자, 맛있겠죠? 이야. 자, 땅두릅이 무더기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채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먹을만 하잖아요, 이 정도면. 한 며칠만 있다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요, 아,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, 아, 여러 가지 사냥초 군락지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
여기까지입니다.